자, 이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곡은 이제 프라이머리와 함께 작업한 곡입니다. 제이홉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마마. 제이홉의 솔로곡 마마. 이거 너무 좋았어요. 철 들었어 진짜. 아, 진짜 정말. 뭐 보시다시피 제목 그대로 어머니에 대한 예. 곡이고요. 저의 뭔가 경험들을 좀 많이 녹여서 뭔가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들을 좀 많이 풀었던 곡인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 네. 하면서 엄마에 대한 사연이 오면 주로 발라드 음악만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네. 스타일의 엄마 곡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도 진짜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그 어머니 이야기를 되게 그렇게 진지하게 풀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네. 뭔가 좀 뭔가 내 성격대로 뭔가 그렇게 밝게 좀 풀고 싶은데 네. 거기에 맞는 뭔가 곡들이 있을까요? 막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별로 없어요. 네, 가지고 프라이머리 형이 이런 것도 되게 잘하시지 네. 않을까요? 저희 전담할 수 있는 프로듀서 형이랑 이야기를 네.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프라이머리 형.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네네네. 데프콘의 아버지라는 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어머니는 다 이렇게 슬픈 곡들이 위주가 많아서 네. 이 곡으로 앞으로 네. 어버이날에도 꼭 이 곡을 예. 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전에 네. 많이 여러분 마마 들어주시고 실제로 어머니가 이 노래 듣고 네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했어요. 진짜 좋아하셨어요. 정말 아들이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마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도 써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멤버들 부모님들이 되게 연락이 많이 왔었대요. 네네. 네. 정말 진짜 호석이 진짜 자랑스러운 것 같다. 그럼요. 부럽다. 그럼요. 저 그거 듣고 되게 진짜 뭔가. 엄친아가 되는 듯한 느낌. 이제 네. 효도한 느낌. 네, 네. 네. 효도도 효도고 네. 뭐네 진짜 뭔가 아들이 뭔가 자랑이 되었다는 그런 뭔가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네. 진짜 내가 진짜 효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일곱 분들이 수상 소감할 때도 부모님들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네. 꼭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곡은 네. 정말 미리 만들어졌었어야 되는 곡이 아닌가.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인의 어웨이크를 이어드릴게요. 아, 저 이거 맨 처음에 듣고 나 뭉클했잖아. 이 앞에 가사. 그냥 버텨보는 거야.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버텨보는 거야. 근데 너무 울컥했어요. 그 노래 딱 처음에 듣는데 이 가사 누가 어떤 아이디어로 언제 쓰신 건지. 이거는 저와 그리고 천재 작곡가 제이홉. 그래 제이홉 천재. 근데 이 파트는 맨 앞파트는 누구 아이디어야? 공동의 아이디어요? 천재 작사가 랩몬스터가. 진짜? 네, 근데 제가 이 전곡의 작사를 대부분 제가 했는데 워웨이크랑 근데 앞두 줄은 방피님 쓰신 거예요. 앞두 줄. 근데 네. 그 두 줄 버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내가 이거밖에 없어. 그 파트를 네. 처음에 이걸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진짜 곡이 너무 울컥했었어요. 네, 정말 대단한 게 빅히트 뮤직 프로덕션 팀이 다 참여했어요. 네. 저를 제외한 모든 프로듀서들이 참여해서. 슈가 그때 어디 있었나요? 저 믹스테이프 가지고. 진짜. 제가 헬프 요청을 보냈었는데 당연히 믹스테이프 바쁘다고. 바쁘다고 거절했군요. 네. 네. 미안하다고. 정말 빅히트의 모든 이제 총 지휘하기죠. 네. 네, 그만큼 되게 노래 퀄리티나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사실 개인적으로 방탄 무대를 너무 좋아하지만 석진 씨 파트가 조금 짧아서 어쩔 때는 좀 개인적인 팬심으로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이걸 들으면서 정말 너무 새로운 발견 너무 좋았죠. 감사합니다. 너무 노래 잘 부르거든요 우리 네. 아니 그러니까 지민 씨 파트를 어떻게 좀 나눠주실 생각 저요? 있으신지. 제가 맞아요. 진영 미성이 형. 진짜 좋아요. 너무 예술이에요 이거 진짜. 진짜 여기서 왜 이렇게 칭찬세를. 제 주위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웨이크. 네. 어웨이크. 특히 여자들은 어웨이크. 그리고 사실은 다 이렇게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이런 고민들과 고생들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저도 이 곡이 어떻게 또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런 파트 지금 흐르고 있는 파트는 이거 천재 작곡가 제이홉이. 바로 저 개인적으로 호석이 형이 멜로디 하나 이제 어웨이크에 네. 작곡한 부분이 하나 네. 아까 거기 부분이랑 파라웨이 부분이랑 또 하나 또 있어요. 네. 거기 너무 좋아요. 그러면 파라웨이 부분이랑 또 어느 본인이 만든 데에 따라 요 파트는 내 아이디어다. 너무 좋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멜로디를 썼어가지고 네.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거랑 뭐 어디 썼다고요? 어디 썼다고요? 그 형이 쓴 거예요? 맞아. 대박. 진짜 곡이 짧게 한번 불러주세요. 네,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원키로 원키로 안 해주셔도 돼요. 낮춰서 해주셔도 돼요. Is my fate, 우와, 뭐 이런. 여기 했다는 여기랑, 거죠. 네네. 네, 그 여기랑 지금 이 부분 거기 너무 좋아. 와로에 거기 너무 좋아. 거기가 제이홉씨 아, 현재 작곡가 아니다. 현작곡 제이홉이 알겠습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랩몬도 이제 작업을 여기 많이 했는데 아, 요 네. 파트는 내가 썼는데 여기가 난 좀 마음에 든다. 저는 그 사비의 가사 제일 좋아요. I know I can never fly. 아, 네, 알 수 없지만 네. 네, 그래도 알아보겠다는 네, 그 말이 좋았죠. 네네. 아, 네. 각자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들이 또 다 있으니까 네. 이 노래를 조금 더 들으면서 어, 우리 청취자 질문들도 있어서 예. 바로 이어드릴게요. 네. 우리 마무리가 10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아하. 솔로곡 다 듣다 보니까 아이고 이럴수가. 어떡해. 아, 진짜 아쉽네요. 네. 진짜 아쉽다. 네, 슈가의 솔로곡 퍼스트 러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퍼스트 러브가 그렇게 막 섹시하고 그런 곡이 아니에요. 피아노에 관한 네. 정말 서정적인 곡인데 꼭 네. 들어주시고 심의 통과 못해서 너무 안타깝게 네.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서 한 소절 불러도 되는 건가요? 안 돼요. 아, 심의 그냥. 통과가 안 되면 안 돼요. 라이브가 그치.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그러게요. 제 기억의 구석 한 켠에 잘 되는 캔슬 피아노.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 나중에도 어떤 곡인지 심의가 안 나서 여기서 못 들어 드리지만 음원 사이트에서 꼭 이제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라고 네, 네. 앞으로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앞으로 일단 지금 저희 피땀눈물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고 또 이제 11월에 팬미팅이 있고요. 11월 네, 그리고 네. 12월에 또 다양한 또 연말 시상식과 축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때 멋진 무대와 음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시간 계산 제가 잘못했네요. 한 3분 더 있네요. 미안해요. 슈가 솔로곡 퍼스트 러브 많은 사랑하십니다. 어 그리고 송주현님이 이번 앨범에 담긴 솔로곡 진짜 은혜로웠어요. 기존에 있는 노래들 중에서 솔로로 커버해보고 싶은 곡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떤 노래인가요? 기존에 있는 곡이요? 네. 저희 곡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 뭐 개인적으로 전곡이 솔로곡. 정국 솔로곡 아 비가 해보고 싶다고요? 바꿔서 부르기? 바꿔 부르기? 재밌겠다. 오, 재밌겠네요. 아니 정국 씨 의사도 물어봐야죠. 어떻게 비 씨 거 형 거 불러볼 마음 있어요? 저는 로스트. 그래. 아니 근데 오늘 로스트 얘기를 못했는데 로스트가 너무 좋아요. 로스트 아, 거기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좌절은 필수. 거기 누가 쓰신 건지. 작사는 제가 했고. 아 진짜 네. 너무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천재 작사가 네. 진짜 잘 써요. 레몬이. 네. 가사 짱. 가사를 진짜 너무 잘 써가지고. 이게 마음을 울리는 가사를 되게 잘 쓰더라고. 네. 아니 본인은 또 어느 가사가 거기 제일 마음에 드니? 저는 지금 이 좌절이 필수라는 그 파트가 기억에 남는데 본인은 어때요? 저는 그 개미 얘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아, 개미 얘기. 네, 사실 개미. 처음에 방시혁 PD님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네. 이제 그거를 토대로 쓴 건데 약간 어쨌든 그냥 개미가 이제 길을 찾을 처음에 먹이를 찾아갈 때는 길을 막 헤매면서 가다가 네. 돌아올 때는 일직선으로 똑바로 돌아간다고 네. 그 얘기가 아, 진짜요? 멋있었던 그거 몰랐어요? 당신은 불렀잖아요. 진짜요? 뭐예요? 주야 몰랐어? 아, 그래서, 몰랐어? 그래서 개미 얘기한 거구나. 갑자기 개미가 왜 나와? 갑자기 2절에 갑자기 어디로 가는 개미를 본 적 있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뜬금없이 개미 얘기야? 아니 근데 우리 팬 중에도 아니 근데 아미 중에도 우리 지민 씨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미들한테 맞아요, 알려준 네. 거예요. 아미한테 아, 맞습니다. 알려준 거예요. 아니 그리고 피땀 눈물이 데미안하고 연결된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 이제 많은 아미들이 또 알고 네. 계시니까 아 거기 그 마지막 그 랩몬스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오늘 또 이렇게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네, 네. 어떤 얘기를 하고 마지막 하실까요? 그 구절 마지막 우리 뮤직비디오 보면은 아 뭐 밤과 낮이 서로 교차하고 있었다. 네. 제가 저도 한 번에 보고 읽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뭐 밤과 낮의 세계가 있었다. 뭐 한 세계는 뭐 폭력 뭐 그리고 뭐 안 좋은 어두운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세계였고 다른 세계는 환희 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밝은 빛으로 가득한 그런 세계였다. 그 세계가 나의 세계 낮과 밤이 공존하고 있었다. 네, 그런 야, 종교 라디오 같은데요? 아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 아니 저도 그래서 이게 멋있네요. 뭔 소린지 몰라서 네. 공개 될 때마다 물어봤었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오늘은 뭐라고 한 겁니까? 미안하다. 야너 생각 아니다. 아 정말. 아 지금 왜? 이렇게 되게 멋있는 얘기를 하는데 네. 랩몬스터 입 옆에 치약이 묻어 있어가지고. 아니 왜 치약이 묻었어요? 방금 열심히 또.
소연 누나 보러 오니까 도대체 진짜 양치질 열심히 정말 랩몬스터 양치를 하고 있었다. 능력자들의 제가 나가서 방탄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나도 못했는데 정말 너무 그때 재밌었고 많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곡 작업도 빨리 해주시고 예, 이번 활동도 마무리하고 다시 또 빨리 돌아와 주시길 네.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저하고 방송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최고의 라디오 아닙니까? 진짜? 최고의 라디오였어요. 네. 오늘 진짜 솔로곡도 소개도 네. 하고 네. 이런 방송 없습니다. 컬트보다 네. 어땠어요? 정말 재밌다. 러브게임 화이팅! 슈가씨가 컬트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러브게임에서는 그때만큼 얘기를 많이 안 했죠. 퍼스트 러브 없어서. 그럼요. 네, 제가 퍼스트 러브가 없어서 할 말이 되게 많았는데 퍼스트 러브가 날아가는 바람에 네. 네, 그리고 또 그날은 뭔가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네, 입이 잘 풀렸거든요. 네. 오늘은 딱 던지는데 좀 맥이 좀 끊기네요. 아 왜요? 어떡해요? 아, 네, 오늘은 좀 날이 아닌가 봐요. 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피땀 눈물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전체 앨범이 너무 좋으니까 예.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음악으로 또 만나요. 네, 빨리 올게요. 네. 빨리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